어디로? 브라질 라이프. 오늘은 제가 살고 있는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의 역사를 간략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Let's go! 자, 리우는 강이라는 뜻이고 다네이루는 1월이라는 뜻입니다. 1502년 1월 1일에 포르투갈 항해사인 카브랄이라는 제독이 리우에 도착했을 때 아주 큰 강 어귀를 보고 아 드디어 강을 발견했구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1월에 발견한 강이라고 하여 리우 데자네이루가 되었답니다. 그렇지만 사실 강이 아니라 아나바라만이었습니다. 강으로 착각해서 어쩌다 보니 리우 데자네이루가 되어 버렸네요. 그가 아마 착각하지 않았다면 프라야지 자네이루 또는 바이야지 자네이루라고 불렀겠죠. 처음 리우를 발견했었을 때 산과 바다 그리고 바위들 숲 네, 이런 것밖에 없었겠죠. 예, 네, 맞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한 것처럼 네, 여러분들이 도착하기 전에는 여기에 인디오들이 살고 있었답니다. 두 부족의 인디오가 살았었는데 아모이오스라는 인디언 부족과 타미미너스라는 인디언 부족이 살고 있었다고 합니다. 아모이오스? 다 모여있어? 뭐 이건가? 아, 지금의 플라멩고라는 곳에 아주 큰 마을을 형성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지금 보시는 것 같이 예전에 살았던 그런 흔적들인 것 같아요. 처음에 포르투갈인들은 이 리우를 발견하고도 별로 관심이 없었다고 해요. 왜 돈 될 만한 게 없으니까 그래서 거의 뭐 신경을 안 쓰고 있었는데 프랑스인들은 이제 새로운 땅을 발견했다는 소식을 듣고 1555년에 먼저 이곳을 식민지화하기 위해서 정착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목재소도 만들어서 유럽으로 목재 거래를 하기 위해서였죠. 나중에 포르투갈인들은 먼저 찾은 땅이기에 권리를 지키고 싶었습니다. 왜냐면 목재 거래로 프랑스랑 경쟁했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1565년에 우카라는 곳에 군 요새를 만들고 프랑스인들을 추방하기 위해서 네, 포르투갈에서 함대를 보내게 됩니다. 당시에 타모이오스 인디언들과 프랑스인들은 동맹이었고 반대파인 타미미너스 인디언들과 포르투갈인들과 동맹이었다고 합니다. 네. 1567년에 포르투갈에서는 엄청난 함대를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1567년에 네, 포르투갈이 승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프랑스인들은 추방이 되죠. 아마 프랑스인들이 승리했다면 여기에서 포르투갈어가 아닌 프랑스어를 사용하고 있지 않을까. 봉지아가 아니라 봉주르 이렇게. 그 후로 포르투갈인들은 어느 산 꼭대기에 다시 커다란 요새를 짓고 성당을 짓고 그리고 학교를 지었다고 합니다. 지금 보시는 성당은 지금 센트럴에 가면 그대로 보실 수 있습니다. 이 위에 첫 번째 공공장소를 이곳으로 이후에 센트럴이 되었답니다. 예전에 리우데자네이루의 코파카바나의 모습이고 지금의 리우데자네이루의 모습입니다. 자, 어떠셨나요? 리우데자네이루 1월의 강. 1월의 강에 오시면 이렇게 세계 7대 불가사의였던 예수님, 거대 예수님상을 볼 수 있고 세계 3대 미양인 코파카바나를 보실 수 있습니다. 아름다운 도시예요, 정말로. 예전에 좀 전에 봤던 영상이랑 정말 확연히 다른 느낌이죠. 그래도 자연이 많이 보존되어 있고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자연 경관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이해가 되시면 제가 살고 있는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 꼭 한번 여행 오시길 추천드립니다. 네. 지금까지 브라질에서 브라질 라이프 리우데자네이루의 역사를 간략하게 알려드렸습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지금은 수도가 브라질리아로 옮겨졌지만 1960년까지는 히우데자네이루가 브라질의 수도였습니다. 이 예수님상은 이 히우데자네이루에 있으면 어디에서든 이 산 꼭대기를 보면 예수님이 팔을 벌리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브라질 라이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고 합니다. 하지만 프랑스인들은 와, 오토바이 라고 합니다.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이